세 번째 미니 앨범 베리굿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박수 세 번 시작. 그리고 그 앨범으로 공중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앨범이 나올 때마다 1위 가수 블락비가 됐습니다. 어? 이번이 첫 1위인가? 네. 진짜로 그 전에 1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아 네. 맞아 사고가 있었지. 아 갑자기 그렇게 숙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그 전에 앨범들도 다 잘 됐잖아요. 아 네 이제 뭐 음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 그래도 다 평타를 쳤었죠. 근데 음악 방송 1위는 처음이었군요. 그쵸, 네. 크, 그래서 그랬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누가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나요? 피오도 많이. 태인이. 아 그래요? 네. 피오 씨 왜 그렇게 울었어요? 아 뭔가 뭐 옛날 생각도 나고 원래 힘들었을 때 생각도 나고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앞에 가리더라고요. 대인 씨는요? 네 저도 방송 때는 참았는데 네. 딱 내려가는 순간부터 이제 지훈이 얼굴 보니까 예.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우리 피오 씨 얼굴. 예 좋습니다. 자 1위 가수 블락비 우리 지코 씨는 처음에 완전 못 믿는 눈치였어요. 아, 네, 네, 아예 못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연기인 줄 알더라고요. 예? 저 아예 몰랐어요. 그냥 아예 못 받는 줄 알고 그냥 체념했는데. 예.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전날도 1위 후보였는데 사실 1위를 네, 못 받았어요. 네, 근데 네.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음악방송에서 네. 1위를 받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다 같이 기대했나요? 아, 1위 하면 뭐 하겠다 뭐 이런. 네, 음중. 아, 예. 예, 괜찮습니다. 네, 음악 MBC예요. 중심에서. 예? 아, 예. 음악 중심에서는. 기대를 했었어요. 아 기대했었군요. 네, 근데 인기가요에서는 저희가 네? 정말 기대를 아예 안 했거든요.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왜냐면 버스커 네? 분들한테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저희가 네,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 같아가지고 게다가 지드래곤 선배님 완전 강대잖아요. 예. 그 두 분을 어떻게 저희가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겼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아, 그 두 명쯤이야. 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 아닙니다. 버스커 뭐, 지드래곤 뭐. 절대 아니죠. 자,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음악방송이다 보니까 수상소감을 짧게 맞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못 얘기하신 분 있어요? 우리 거의 지코 씨가 다 얘기하고. 네. 예. 나머지 분들은 하나도 얘기를 못했잖아요. 예. 저희가 원래 1등 하면은. 네. 그. 음? 신동 선배님이 고기를 사주기로 하셨는데 네. 저희가 1등 소감 때 말씀 이제 하면은 예? 사주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 못 드렸어요. 아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해요. 신동 그러면 블락비리 하면 거기에 이름 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오해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음악 중심 때 걸었었어요. 아~ 예 토요일날 방송에 1위를 하면 내가 여러분들께 소고기를 쏘겠다 이 약속을 걸었었는데 아쉽게 1위를 못해서 저는 집에서 혼자 웃고 있었죠. 예. 자 1위 정말 축하드리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바로 1위 공약. 공약을 내세우기도 전에 1위를 한 터라 마침 청취자 김지현 씨가요.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타에서 1위 공약 세우고 가요. 예를 들면 1위하고 다음 음악 방송에서 박경 태일 오빠 깔창 빼고 무대 서기. 뭐 이런 거? 크크크크. 예. 박경 씨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요. 괜찮아요? 아, 네, 네. 예. 뭐 어떤 거 1위 공약 하나 세우죠. 어때요? 저희가 원래 네? 항상 하던 1위 공약이 있었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요번에도 내건 게, 네? 저희가 진짜 리얼로. 리얼로? 그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 열어서, 예? 라이브온으로, 예? 먹방을 하는 거죠. 아, 먹방? 좋아요. 네, 아, 그럼 네. 다음번 1위를, 이제 1위를 했으니까, 네. 그럼 그걸 하실 거예요? 계획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벌써 계획 중인 네. 거구나. 저기, 거기, 저기, 저기. 거기 방송이요? 예. 저쪽. 먼 나라 방송. 저기 있는 거. 네. 오케이. 예. 예. 되게 더운 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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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자, 블락비에게 첫 1위에 연극을 안겨준 그 노래죠. 일단 먼저 듣고 와서 노래와 앨범에 관한 얘기 나눠볼게요. 블락비입니다. Very good. 어, 그래.